그럼 이어서 좀 보실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로 이렇게 오셔서요. 페이지가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230페이지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시설 관리를 보시면 대개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나니 아무것도 뭐 없나니라 뭐 이런 식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건축물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건축물이 새 거가 아닌 거예요. 계속 건축물이 이렇게 낡게 되죠. 그래서 낡아버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후화라고 해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그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를 조금 뭐 노후화를 조금 지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노후화가 이제 시설물을 조금 더 그 낮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이 대표적인 노후화를 시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건물에서 균열 같은 것이 그러고 있다. 콘크리트 건물은 그래서 균열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노후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보다는 아니 균열보다는 또 이제 결로도 문제가 많이 되더라. 또 뭐 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균열하고 결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연을 시키는 것은 뭐를 하면 이렇게 지연을 시킬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보수하고 수선을 좀 하면 대표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수선을 하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지연을 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능이 조금 하락되는 거죠? 노후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기능이 하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능을 하락하거나 이 회복을 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걸 해봐야 되느냐? 건축물을 우리가 조금 더 낮게 하려면 지금 이 노화를 진행을 천천히 가게 하려면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진단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단을 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전 진단도 있고 하자 진단도 있어요. 안전 점검도 있고 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 점검 그리고 이거는 안전 진단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걸로 이렇게 보수하거나 수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점검을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단을 내려봐요. 점검이라는 것은 대개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한다는 것은 대개 관리 주체는 육안 검사를 하죠. 육안.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아 여기는 균열이 심하네. 이거 균열 보수 좀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쪽으로 가서 아 이거는 하자네. 그래서 누수가 있네. 그러면 이건 이 하자 그 사업 주체에게 연락해서 하자 처리를 좀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안전 점검은 되게 육안으로 해서 육안 검사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되게 관리 주체가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안전 진단은 되게 어디요? 전문 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 기관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 진단을 하면 원인이 이렇게 생기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사진으로 해서 다 처리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진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왠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진단서 끊어와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단서는 그런 정식이야. 그래서 진단이라는 것은 이게 좀 품위가 있게 검사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해서 그 균열이 심한데 균열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뭐 에폭시로 해서 주입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균열이 멈췄으니까 이제 그 에폭시 충전공법으로 해갖고 충전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대로 이제 그 보수업체를 불러서 보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자 진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안전 진단보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자 진단이 더 맞아요. 그래서 하자 진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안전진단은 우리가 봤듯이 좀 이렇게 건축물이 너무나 구조에 대해서 붕괴할 우려가 있다든지 붕괴한 경우에 이제 실시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균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균열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로도 뭐 어떻게 안 생기면 좋은데 생기면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보수를 하고 또 수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를 하다 보면 보수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해요. 장기 수선 보수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로 보면 장기 수선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되게 수선을 하고 보수는 봐보세요.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하지 하자 수선을 한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하자 보수 그러면 이건 수선 유지비를 써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꼭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 우리가 써가는 그런 말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장기선 계획에 의하면 이건 뭐예요? 장기선 충당금을 쓴다는 거죠. 충당금을 써서 건물의 기능을 회복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균열이라든지 결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봐가면서 정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설물의 노화를 받고 자연적인 노화, 뭐 기능적, 경제적 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화를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노화에는 우리가 어떤 노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능적인 노화가 있고 자연적인 노화, 기능적인 노화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화는 뭐 우리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다 이제 낡아가니까 그게 이제 자연적인 노화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기능적 노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건축물로 해서 기능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옷으로 이렇게 의복으로 비유를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카라가 넓은 게 아이셔츠가 막 이렇게 유행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넓은 아이셔츠를 딱 입고 오면 뭐지?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마. 저거는 유행의 창조야 아니면 유행에 뒤떨어진 거야. 아마 뒤떨어진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옷을 입으려다가 못 입고 그러죠. 기능적으로 떨어졌어. 이게 그 해지거나 물리적인 노화가 와서 자연적인 노화가 물리적인 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옷이 무릎이 펑크가 났어. 오래 입어서. 그러면 그런 걸 입고 오면 얘기를 하겠는데 요거는 카라가 넓은 거는 떨어지지는 않았어. 입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기능은 다 해. 그런데 그런 기능적으로 이렇게 노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 입기에는 참 입고 다니기는 어렵다. 그런 거고 경제적인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 가격이 떨어져.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이 페인트가 얼룩이 가가지고 낡은 건물처럼 보여. 그래서 떨어진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수선을 좀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해서 뭐 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도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하자로 오네요. 하자.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하자는 우리가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하자는요, 우리가 23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5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자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봐볼게요. 조금 침질판을 넓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로하고 균열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볼 거예요. 그러면 하자를 보시면, 하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나요? 하자를 보면. 하자라는 것은 그 건축물에 흠이 있다라는 거야. 흠. 결함.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이 있어요. 하자라는 것은 건축물이 뭐 예를 들어서 삐딱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하자죠. 뭐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막 그래도 하자고. 또 이런 거 벽지가 조금 들떠 있어. 그거 하자죠. 하자. 그런 것도 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쳐다보고 발견하는 거죠. 또는 맘먹고 찾아. 이 하자가 오늘은 하자 한번 다 찾아보자. 그래서 발췌를 하는 거죠. 하자 발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를 우리가 발견하거나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해서 우리가 하자가 있네. 그럼 이 하자를 사업주체한테 우리가 이거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자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 하자가 있어. 그러면 너는 무슨 권한으로 네가 지금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사용자야. 야 사용자는 너 하자 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알아 몰라. 그래? 그럼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구권자가 있어요.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자 청구권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자 청구권자는 누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야 하자 청구는 입주자가 할 수 있어. 또는 입대위가 할 수가 있어. 야 입대위가 할 수가 있고 입주자가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사람도 할 수가 있대. 관리 주체 그리고 관리단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단지는 되게 작은 단지도 우리가 다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어도. 그렇지만 법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관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관리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느낌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야, 이 입대위하고 관리주체하고 관리단까지는 예전에는 다 됐던 건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추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뜬금없이 임차인이 하자 청구를 할 수가 있대. 어, 임차인 사용자하고는 뭐가 틀리지? 어, 여기에서 사용자는 안 돼요. 사용자는. 사용자는 안 돼. 그러면 사용자하고 임차인하고 틀리냐? 어, 틀리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차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 특별법에서 민간 이 분양 향후에 5년 뒤에 분양받을 거야. 그런데 아니면 3년 뒤에 그 임차를 하는 사람이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분양 관련해서 임차인이면 야, 분양 임대주택에 임차인은 어, 하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임차인도 되는 거고 6을 보면 어떤 게 되냐면 어, 임차인이 되면 임차인 대표인은 안 돼? 어, 돼야죠. 어. 임차인 대표회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법에서 야 입주자 등을 그럼 줄여서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하자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이 사람들을 입주자 대표회 의 등 등자를 붙여서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야 그러면 여기도 줄여보자 그랬더니 여기는 임차인 대표 회의 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서 쓰는 표현을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야 청구권자가 그럼 누구한테 청구를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할 건데 그랬더니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지? 시공자한테 해야 되나? 아니지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어, 사업주체, 사업주체. 그래서 사업주체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이제 요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사업주체는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놨잖아요. 사업주체가. 그리고 그걸 분양해 하면 분양에 따른 그 담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보 책임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자. 책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업주체래. 사업주체?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가 있나 그랬더니 사업주체는 이런 사람이 사업주체래요. 국가도 있어요. 국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어? 그리고 어,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리고 어, 지방공사가 있어요. 한지국지가 있죠. 그러면 국지한지 어 여기는 그런데 뭐고 이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거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사업주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어 안 넣어도 돼요.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 누가 있니 그랬더니 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지를 조성한 사람. 대지 조성 사업자 그리고 이 대지를 조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어,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제 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업자도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건축업자죠? 건축업자도 이렇게 사업주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우리가 리모델링 한 사람도 들어가고 증축이나 개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증계 대리가 나와요. 어? 이 증계 대리를 시공한 시공자.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주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야, 우리 하자거든? 하자 좀 처리해줘.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응해서 하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업주체가 딱 보니까 이러는 거야. 이 입주자가 뭘 몰라. 그래가지고 입주자가 하자가 아닌 걸 막 들고 와서 하자라고 우겨요. 그러면 어때? 아, 이 하자도 아닌데 하자라고 막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건 하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뭐를 해야 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여기에서 인정을 하는 게 있잖아. 인정. 그래서 예스 그게 하자네. 뭐 예. 그리고 여기서 응낙을 해. 여기는 아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자를 인정했어. 그럼 하자를 인정했으면 하자 인정하면 보수를 해주면 되죠. 하자 보수를 해줬어. 하자 인정하고 그럼 끝났지. 오케이지. 예? 그래서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야, 그거를 하자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하자가 너무 심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를 그때 바로 못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사목을 지금 다 심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사목을 지금 심어달라고? 그럼 고사목을 봐보세요. 만약에 지금이 겨울철이에요. 그러면 고사목을 잘라내야죠. 이렇게 두꺼운 거 한 서너 개만 자르면 이 트럭으로 한 차가 돼. 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그걸 자르고 그거를 한쪽으로 가져와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얼마가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보식을 한다면 되게 이제 뿌리가 깊잖아요. 그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또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땅을 파서 또 그 나무를 구해서 거기에 적당한 나무를 거기에 맞게 또 심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겨울철이야. 그러면 그때 심었다면 나무가 또 죽지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뭐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을철에 다 여기 그 더 지켜보고 지금 고사목은 좀 잘라놓고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보수 계획을 내는 거예요. 계획을 넣어서 그 계획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그 하자는 지금 적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때 이렇게 하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얼마 이내에 해줘야 된다고? 15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자를 하자 보수도 이렇게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아, 이런 지금 날짜 같은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자를 노했어.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저 입주자는 아니면 입대인은 하자야. 그랬더니 이 사업주체는 뭐라고 그래요? 하자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봤어. 그랬더니 하자라고 그러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야, 기술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기술자야. 내가 기술자인데 내가 판단했을 때 아니야.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자 전문 진단을 하는 그런 업체에다 이름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래? 할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협의를 했다. 그러면 아, 여기 하자 진단 업체에 이렇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비용도 둘이 이렇게 얼마씩 내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둘 다 팽팽하니까 그럼 반반으로 할까? 뭐 반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용을 대서 하자 진단을 이렇게 실시할 수가 있어요. 하자 진단을. 그러면 하자 진단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업체가 있어요. 건기엔 안전 시설 건설. 우리가
이 건축을 하려면 건기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시설을 건설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섯 개 기관한테 하자 진단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당 건축사, 해당 기술사,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자, 그리고 안전시설공단이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데 우리가 이제 하자 진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자 진단을. 그래서 하자 진단을 의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 수긍을 하면 좋은데 또 이 정도에 이렇게 수긍을 안 하죠. 보통 우리가 지금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자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가죠. 그럼 하자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공동주택 분쟁 위원회 거기에 딱 단서 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쟁 조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러면 하자만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로 이렇게 오면 여기서 하자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좀 하자 심사를 이렇게 해 보려고 그랬더니 야, 너희가 하자 진단을 해봤다며? 해봤죠. 전문기관에 해봤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좀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가지고 왔더니 여기 있는 업체 이런데 어디인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기원에다 했다고 해봐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하자 감정을 해볼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시해보는 것이 하자 감정을 하는 거예요. 하자 감정을 하는데 너희가 건기원에 했다면서 건설기술연구원에. 그러면 나도 건설기술연구원에 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할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기 있는 것 중에서 건기원만 빼고 나머지 전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 하자 감정 기관이 어떤 게 있냐면 건기 우리가 N 국립대 있어요. 국립대 우리가 안전시설 건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늘었어요. 건기엔 국립대 안전시설 건설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하자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자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더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자 심사를 하면 하자 심사 판정서가 나올 거예요. 하자 판정서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분쟁 조정서가 나오겠죠. 이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서 이 위원회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하자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자 진단은 입디하고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위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여기 중에서 한 사람을, 한 업체를 발탁을 해서 하자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자 감정을 했더니 이거는 하자가 맞아. 하자 인정. 여기에서 하자가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자 불인정할 수도 있죠. 하자가 아니면 뭐 이제 이건 어떻게? 이거는 그 입주자가 했으면 입주자가 수선해야죠. 수리하거나 수리해야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하자를 인정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자를 인정했으면 이제 저 사업 주체가 하자를 해줘야 되겠지. 제가 보수를 해줘야죠.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해줄게. 우리가 하자라고. 아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자가 아닌데. 하자 그러면 해줘야지 뭐. 그렇게까지 됐는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차일피를 밀어요. 그러고 하자를 안 해줘. 하자 보수를 안 해. 그러면 지금 입주자는 하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지금 이제 왜? 하자라고 인정을 해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자 보수만 받으면 되네. 근데 보수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입대위가 했다고 해봐요. 입대위가. 그러면 입대위가 보수를 안 해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내가 보수를 안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그리고 입대위가 보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입대위가 보수를 하면 이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를 하겠죠.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이 보증금을 사용해서 하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거를 청구를 하겠죠. 청구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청구는 보면 저기에다가 사업 주체가 처음에 뭘 했어요? 사업 주체가 이렇게 했다고. 요 사업 주체가 건설을 할 때 처음에 요거를 사용 검사권자 권자 명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했어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했다고 이걸.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예치라면 도시 보증공사라든지 뭐 서울 보증공사라든지 뭐 그런데 보증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치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뭐 허그도 있고 이런데 예치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청구를 하겠죠. 우리한테 이제 하자 보증 여기에서 하자라고 인정을 해줬거든. 하자 감정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자 보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물어보겠죠. 야, 그러면 너 하자 심사 판정서 있어? 아니면 분쟁 조정서 있어? 하자 분쟁? 그래서 거기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줬어?
아니면 하자 감정에서 여기서 그 하자라고 확정 판정 받은 거 있어? 뭐 이런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 그러면 당연히 있지. 우리 여기서 다 그거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서류를 이렇게 첨부를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공식적인 공증이 되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검사할 필요 없이 확실히 맞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돈을 내주면 돼요. 내주는데 한 달 이내에 이렇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공사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하자에 대해서 해결이 완료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자 처리를 하는 거고 이 이제 보증공사에서 이렇게 돈을 내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청구를 10억 했거든요. 이렇게 10억을 했다고 이렇게 시장한테 우리가 이제 통보를 해줘요. 시장 등한테 보고를 해. 우리가 어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우리가 10억을 이렇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주었어요. 그러면 여기 입대인은 이걸 받아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억 들여서 여기에서 보수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또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시장은 보고를 양쪽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8억은 썼고 뭐 8억은 사용했는데 2억 어디 있어? 그랬더니 2억은 아직 우리가 보수 그 어떤 거에 대해서 과정에서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남아있고 이것은 계좌에 우리가 하자 보수 계좌가 있잖아요. 보수 통장 그러니까 그 계좌에 아직 남아있다. 그거는 뭐 한두 달 뒤에 또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그러면 그 말로 하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그 계좌 사본을 우리한테 첨부해서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이걸 확인해서 맞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으니까 책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